별들을 넘어 이제 모두의 꿈이 된 아홉 개의 찬란한 별 트와이스 이대로 변하지 않고 우리 끝까지 함께해요. 우리 마음이 전부를 기억하니까 2019년 5월 26일 원스.
제가 이 향수를 뿌리면 그 상대방에게도 전달이 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향수를 뿌리면 아, 이 상대방이 어떤 향수를 쓰는구나라고 이제 본인도 저도 알게 되는데, 원스랑 트와이스는 서로 너무 좋은 향수를 쓰고 있어서 그 향수가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이 넘쳐나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런 소중한 마음을 가득 담은 향수를 쓰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잘 느껴지고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팬사인회에서 어떤 팬분이 저한테 어떤 향수 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팬사인회 때는 이제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저는 아주 다급하게 저는 베이비파우더 향수 써요!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질문을 조금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원스랑 트와이스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원스 친구들도 왔는데, 스트레이키즈도 왔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원스한테 생일 축하 노래 받고 싶어. 둘 다 가세요.
네. 저희가 또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모습들을 함께 멤버들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인 일이에요. 뭐 작년부터 작년 탈수를 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그랬지만 올해는 조금 더 2019년에는 뭔가 느낌도 다르고 마음가짐도 다르고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찾아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아무래도 좀 2019년 시작을 좀 색다르게 변화된 모습으로 팬시로 컴백을 하기도 했고 동초도 했고 그래서인지 되게 이번 올해는 더 멋있어질 것 같아. 장담하겠습니다. 지금 이 손으로 가나요? 아니, 가나요? 오케이! 아니, 좀 좋아했어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채영 씨. 이미 충분합니다, 저는. 저희 트와이스 멤버들과 이렇게 멋있게 할 수 있어서 제가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동초합을 끝내고 나서 이제는 어느 뭐 잡지를 찍었을 때도 화보를 찍었을 때도 인터뷰나 이러면 앞으로의 목표가 뭐예요? 뭐 이렇게 되게 많은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제는 아 트와이스랑 함께 하면은 이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올해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마음이 그냥 확 꽂혔어요. 할 수 있겠구나. 이 멤버하고는 나 진짜 뭐든지 다 할 수 있겠구나. 그냥 뭐 힘든 일이든 우리가 무슨 일이 있건 그냥 우리들 그리고 원스분들만 이렇게 있으면 그냥 다 할 수 있겠구나. 계속 봐주셔야 돼요. 저희가 뭘 하는지 어떻게 편을 나가는지 또 이렇게 큰 공연장을 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을 끝으로 서울에서는 월드투어도 더 열심히 딱 하고 멋있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봤을 때, 아까 영상을 봤을 때 그냥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말들이 이루어진 것들은 바로 원스 덕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렇게 원스들이 이렇게 모여서 체조 경기장을 꽉 다 채워주신 것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정말 다현이가 한 번쯤 우리 보길래 우리 이렇게 좋아하실까. 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이제는 정말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멤버들도 이제 5년 생활을 했죠? 5년인가? 네? 5년 됐죠. 5년 됐어. 5년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잘 알게 됐어, 우리 멤버들. 서로 각자 다른 나라에서 왔고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이렇게 아홉 명이 모이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또 아홉 명이 있어서 재밌고, 아홉 명이 있어서 트와이스도 됐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정말 크게 행복하다를 외쳤는데, 한번 외쳐보고 싶네요, 다시 한번. 빠짐없이 건강하게 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조금 창피하다. 사실 정현이가 양말래 하라고 자꾸 구경하고 했는데 귀엽게 했어요. 네, 우선은 오늘 이렇게 진짜 일요일 저녁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이 맞죠, 여러분? 진짜 특히 저희는 진짜 주말이나 그런 게 없는 일을 해서일 수도 있는데, 진짜 이런 쉬는 날에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이런 시간을 저희에게 써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원스는 진짜 서 있는 스탠딩 분들도 힘들 거고 다 자리도 불편해서 진짜 힘들 텐데 우리 공연 끝까지 큰 목소리로 응원해주고, 진짜 원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표정 보면 진짜 기뻐하는 게 너무 눈에 보여서 저도 너무 뿌듯하고 너무 신났었던 시간들인 것 같아요. 진짜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무대 만드느라 고생하신 모든 스태프분들, 우리 회사분들 진짜 너무 많아요. 진짜 어제도 얘기했지만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원스 여러분들이나 함께 고생해주신 스태프분들 덕분에 저희가 더 이렇게 빛나고
멋지고 예쁜 트와이스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 멤버들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희한하게 오늘 원래 콘서트 둘째 날은 그렇게 떨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지 아 긴장돼 너무 불안해 뭔가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되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멤버 한 명 한 명 안고 막 무대한 중간에 사나가 손 잡아주고 막 이렇게 눈 마주치며 웃어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긴장도 풀리고 더 오늘 완전 날아다녔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런 시간 만들어준 우리 원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트와이스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큰 공연장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위쪽 원스 잘 보였나요? 저도 오늘 많이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수다 보니까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시간이 금방 가가지고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마스가 대상을 줬잖아요. 저희한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뒤에서 원수분들 그 이벤트 하는 거 보고 있었는데 다 진짜 뭔가 즐거워하면서 춤추고 막 그런 거예요. 저도 뭔가 그 원수분들 이렇게 공연하면서 원수분들 보고 너무 행복했고 이 추억이 뭔가 앞으로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수분들이 저희한테 해준 만큼의 그런 선물은 못 해주지만 오늘도 로만스 인증샷 올려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알 수도 있는데 오늘도 제가 선물을 조금은 준비했어요. 제가 열심히 소원 팔찌를 만들었어요. 오늘도 5개밖에 없는데
저는 1위도 많이 하는 걸 시간 넘고 멋져요. 아, 그리고 이 무대를 쓸 수 있는 이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분들이 너무 많고 그렇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정말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항상 이렇게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데 이 원스분들이랑 재작년부터 콘서트를 하면서 가까이서 보면 원스 표정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집에 가서도 생각나고 몇 달이 지나서 생각하고 생각나고 다음 콘서트를 할 때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원스가 좋아하는 표정이 지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 그 표정을 항상 생각하면서 버티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저희한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언제 되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트와이스가 원스랑 트와이스 있어서 항상 웃을 수 있고 매일매일 즐겁고 또 저도 성장하게 되는 것 같고 너무 많은 걸 느끼게 해주고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있어도 시간이 많이 지나도 저번 콘서트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원스랑 트와이스랑 함께했던 시간으로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쭉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원스의 마음이 너무 예쁘고 소중하고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원스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원스 앞으로도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정말 예전에 데뷔 초 때 데뷔 전에 이루고 싶었던 꿈들을 얘기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원스 덕분에 이뤘잖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로. 앞으로 저희 꿈은 끝난 게 아니라 원스랑 더 오래 보고 싶고 더 보여드릴 것도 많고 채영이가 말했던 것처럼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저희 멋있어지려면. 그거 다 이룰 때까지 우리 재밌게 수학 만들어 봅시다. 고마워요, 오늘. 감사합니다.